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포항입니다. 국내 첫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경주에서 착공 7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활성단층 논란이 제기됐고 연약지방과 지하수 유출로 두 차례나 공기가 연장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1단계 사업이 착공 7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지하 80m에 위치한 동굴식 처분 시설로 10만 드럼의 방폐물을 처분하게 됩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이해와 양보와 협력으로 이뤄낸 국가 필수 시설 건립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방폐장 부지 선정은 30년 전부터 무한 사태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장기간 표류해 왔지만 지난 2005년 지자체 간 경쟁 방식을 통해 경주가 89.5%의 주민 찬성률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공사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환경단체가 활성단층 논란을 제기했고 연약지반과 지하수 유출이 확인돼 공기가 두 차례나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2012년 12월 준공은 어렵다 하는 이렇게 최종 판단을 얻게 됐습니다.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방폐장을 대가로 정부가 경주에 3조 2천억 원대의 지원을 약속했는데 지난 10년간 지원율은 5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주시의원들이 방폐장 준공식에 불참하는 등 지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획 당시에 약속했던 부분을 시민들과 공감된 부분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은 방폐장 준공식에 참석할 수 없고. 원자력 환경공단은 1단계에 이어 천층 방식의 2단계 처분장을 증설할 계획이지만 정부의 지역 지원 약속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울진 지역 연안 침식이 이번 태풍으로 또다시 심해져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찔끔 공사를 하다 보니 효과는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울진 봉평 해수욕장. 해수욕장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할 정도로 모래가 없습니다. 최근 완공된 옹벽마저 태풍 고니로 파손됐고 도로가 횟집과 모텔 건물은 기초까지 드러났습니다. 산더미처럼 물이 밀려와가지고 이 앞에 지금 집 처마 밑까지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이 울리는 바람에 집이 울리 흔들려서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인근의 죽변항 방파제가 보강된 뒤 모래 유실이 심화됐는데 그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효과는 미흡합니다. 찔끔찔끔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설계를 잡아가지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내가 저 애원을 하고. 쪽빛 바다로 유명한 금남면 진봉리 도로도 한 차선이 통째로 쓸려 나갔습니다. 흙만 채워넣는 땜질식 공사를 하다 보니 큰 파도가 치면 또 쓸려 나갑니다. 관동 팔경의 하나인 월송정. 백사장 깊숙이 묻어뒀던 침식 방지용 돌망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바닷물이 들판까지 들어와 폐기 시작한 벼가 말라 죽었습니다. 월송정처럼 지방비 사업 현장인 경우 완공이 10년은 좋게 걸립니다. 그 사이 태풍이라도 닥치면 공사는 하나마나가 됩니다. 빠른 시내 이런 급속도로 긴급히 작업을 내려가지고 빨리 하는 방법을 해줘야 되는데 세월은 몇 년 걸릴지 몰라요. 울진군은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보니 찔끔 공사가 반복된다며 바다 공사는 정부가 한꺼번에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안 정비 사업만큼은 국가에서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서 끝까지 좀 완공까지 해줬으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좀 계속 건의도 했고.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울진 봉평과 삼척 망상 등 국내 연안 세 곳을 연안 침식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태풍이 지난 뒤 경북 동해안에 적조가 다시 강하게 확산되고 있어 수산당국이 비상방제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젯밤을 기준으로 포항과 경주해역에 적조 생물이 최대 만 개체까지 급증해 연안으로 밀려들고 있다며 양식장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 시군들은 포항시 호미곶 등 구밀도에 적조가 형성된 해역을 중심으로 황토 살포에 나서는 등 긴급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 25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늘 새누리당 경북도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사업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경주 문화엑스포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김관용 도지사는 필요한 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의 정부안이 확정 단계에 와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경북도당 이한성 위원장은 경북은 서남해안 중심의 국토 전략에 밀려 오랫동안 소외되었다며 도내 14명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구애되지 않고 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늘 제222회 임시회를 개회해 다음 달 2일까지 6일간 의정활동을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포항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과 포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 등 시의원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포함해 3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또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을 방문하거나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호남을 잇는 88올림픽 고속도로는 왕복 2차로에 중앙분리대도 없어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까지 붙어있는데요. 88고속도로가 확장공사 7년 만에 더 넓고 안전하게 바뀌어 올 연말 개통됩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지난 1984년 6월 개통된 영호남을 잇는 88올림픽 고속도로. 2차로를 4차로로 넓히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기존 도로를 대체할 새로운 도로를 닦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경북 고령에서 전남 담양까지 153km였던 고속도로는 143km로 줄어듭니다. 이를 위해 높이가 110m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야로대교도 신설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는 등 공사는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연말 빠르면 11월쯤 곧게 뻗은 4차로가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속 80km에 불과해 고속도로에 걸맞지 않았던 제한속도도 다른 고속도로처럼 100km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고령에서 담양까지 운행시간이 115분에서 85분으로 30분 단축됩니다. 교통 안전성이 대폭 향상되고 연 760억의 물류비 절감과 최소 30분의 주행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앙분리대가 없고 2차로에 불과해 전국 고속도로 중 100km당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88고속도로. 이제 연말이면 고속도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넓고 안전한 도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공리에서 약성리를 연결하는 국도 7호선 확장 구간이 오는 30일 오전 8시부터 전면 개통됩니다. 3.86km의 성곡 약성 구간은 지난 2009년부터 6년간 211억 원이 투입돼 6차로로 확장됐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포항에서 영덕 방향 시내도로 구간의 병목 현상이 해소돼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시립극단과 경기 도립극단 등 전국 10개 국공립극단이 경주에 모여서 연극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올해로 6회째인데요. 강지 아나운서입니다.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이 칠퍽한 사투리에 부산 상인 서율록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4일째 선보이는 경주 시립극단의 작품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각 극단에서 퀄리티 있는 작업들을 내놓음으로써 조그만한 어떤 경쟁심도 생기고 그다음 이제 다른 기성극단에서 할 수 없는 공연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올해로 6회를 맞는 페스티벌은 마니아층이 생기면서 만석 행진 중입니다. 주말에는 포항과 전주 시립극단의 전통극이 열리며 31일 야외에서 공연되는 광주 시립극단의 화제작 전우치도 기대를 모읍니다. 올해도 다채로운 공연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이 두 편 준비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처음으로 야외 공연 작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크로드 경주 행사와 연계해 더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는 이번 페스티벌은 다음 달 4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광복 70주년 기념 북한 작가 초대전이 라오 갤러리에서 열리고 김윤숙 작가의 안나 푸르나전이 포스텍 갤러리 모네, 경주 작가 릴레이 최두헌전이 경주 예술의 전당 알찬 전시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강지혜입니다. 폐기물 소각이나 시멘트 생산, 골재 채취 등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폐기물 매립이나 소각, 시멘트나 타이어 생산, 골재 채취 등을 할 경우 악취나 미세먼지, 유해 화학물질 등으로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이들 업종을 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들 업종은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았고 지역주민 복지 재원을 위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2시 5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 4층짜리 모텔 3층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와 침대 등을 태워 소방서 주산 1,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4층에 있던 투숙객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다른 투숙객 등 6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빈 객실에서 불이 났다는 모텔 업주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플랜텍 직원들이 800억 원대 회사 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정도 전 성진지호텔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들 직원들은 이달 말까지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플랜텍 직원들은 전 회장의 횡령으로 현재 워크아웃을 신청해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위기에 빠졌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횡령에게 회사 환수 등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쌀쌀하고 한낮엔 더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한낮에는 조금 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아침에는 쌀쌀했지만 한낮에는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아침 기온이 포항은 20도, 영덕울진 18도, 경주는 17도로 낮겠고요.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얇은 겉옷 하나 걸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날씨는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들이 가기에 좋겠습니다. 낮 기온은 조금 내려가겠고 구름도 조금만 지나겠습니다. 주말 내내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쪽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고 구름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 정도 낮아서 쌀쌀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포항 영덕 29도, 경주 30도, 울진은 26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2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6도, 독도 25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조금 지나겠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포항지부는 오늘 포항지역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아동복지센터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게 이색 수상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바나나보트와 제트스키 등 수상레저를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이들에게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주기 위한 것으로 협회가 지난 2011년부터 펼쳐온 재능기부 무료 봉사활동입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선은 오늘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소속 경찰관 500여 명을 대상으로 500m 바다수영 능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국민들에게 최상의 바다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해경은 매년 바다수영 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이달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한 지방자치법 개정특별위원회가 내년 6월까지로 1년 더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 특위는 지난 1년간 마련해 최근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전달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중앙부처 설득 작업과 전국 시민사회단체 공동 대응 등의 활동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손질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의회 산하에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 인사청문회 실시, 자치 입법권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촌 상수도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수돗물 누수율이 도시 지역에 비해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수돗물 누수율은 군 지역이 25.8%로 광역시 5%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상수도 노후화로 인한 단수사고도 광역시는 감소하고 있지만 군 지역은 계속 증가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돗물 생산 원가도 광역시 톤당 665원에 비해 군 지역은 1,581원으로 2.5배 높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와 한국철강협회가 상호 교류 협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인력 양성 프로그램 발굴과 공동 추진, 사업 정보와 성과 공유, 세미나 등 공동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철강산업 경북지역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우선 실시하는 등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경북지식재산센터는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과 공동으로 오늘 포항상공회의소에서 영업비밀보호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역기업의 R&D, 인사, 보안, 법무 실무자 등이 참석해 영업비밀보호제도와 지원사업 안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과 운영 전략 등이 소개됐습니다. 제25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이 다음 달 18일부터 4일간 영주에서 열립니다. 경북생활체육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22개 종목에서 23개 시군 9천여 명의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합니다. 올해 행사에는 도내 초중고학생으로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가 오늘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개막돼 오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야기 박람회는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마을이야기를 발굴해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내 23개 시군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시군 홍보관, 주재관이 설치되고 마을 문화잔치 한마당, 마을 스토리 공연 등 부대 행사와 마을 먹거리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네, 포항MBC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